멤버 박형식, 뮤지컬 배우로 자리매김한 가수 다나, 그리고 다양한 캐릭터를 넘나드는 연기파 배우 엄기준. 네 명의 스타가 뮤지컬로 뭉쳤습니다. 보니 앤 클라이드 직구 인터뷰 시작합니다. 보니 앤 클라이드 팀과 함께한 직구 인터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클라이드 친형 역할을 맡은 버기입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방탄 최시현 씨 등과 SM 등심회를 결성하셨다는 게 뭔가요? 우리 이제 우리 같은 SM 식구 안에서도 이제 선후배들이 있는데 좀 함께 이런 어떤 교류. 등심회라는 게 이제 처음 모임이니까 이제 등심을 먹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본인 클라이드 이제 막 계약을 하고 좀 사정이 괜찮을 때. 모든 배우들이 등심을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모든 배우들이요? 네. 아유, 그럼요. 아. 정말요? 가죠, 한번. 가시죠. 시간만 내주십시오. 형식이 네. 제국의 아이들 네. 아셨어요? 아, 사실은 몰랐어요. 민주가 형식이 아주 착하고 좋아. 잘 부탁한다 그러는 거여서 형식이가 누구죠? 그랬더니 진짜 사나이 나오는 그래서 아... 솔직히 저도 혁이한테 형식이 좀 잘 챙겨줘. 완벽한 대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연애세포가 말라 죽었다는 얘기를 하셨다고. 결혼은 언제쯤 생각하시는지.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하늘의 뜻이 있어야 또 결혼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혹시 이상형 있으세요? 아직 제가 좀 철이 좀 덜 들어서 그런지 운명적인 딱 봤을 때 팍 반하는. 반하는. 그래서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가시는 것 같아요. 가겠죠? 저도. 가야죠. 네. 형님 가시고 저도 가겠습니다. 아직 버티고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안재욱 씨도 버티고 신성우 씨도 힘이 돼요. 네. 힘이 돼요. 제국의 아이들 박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많이 바쁘시죠? 인기도 뭐 아주 네, 요즘에 정말로 인기 실감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길을 지나갈 때 할머니께서 알아보시니까 아이고 휴가 나왔나 봐요 하면서 저한테 이미지를 또 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와 할머니께서도 이제 알아보시는구나 이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광희가 질투 안 해요? 이제 광희 형이 해탈을 한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나오니까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저하고도 하게 될 텐데 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몇 살 차이 나요? 여기 보니까 19년 차인데요. 와 여자 연예인들한테 대시 받아본 적 있어요? 말 안 하겠지. 여자분들이 대시를 거의 안 하지 않아요? 또 아이돌이기 때문에 먼저 다가오는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되게 관심 있게 보는 그룹이 네. 크레용팝이라고. 진짜로 귀엽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점핑? 점핑? 네, 맞아요. 점핑 이쯤인데 제가 하는 게 안 귀엽고 아니요, 나름 귀여웠어요. 네. 보니 앤 클라이드에서 보니 역을 맡은 다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이 될까요? 지금 여기 이 프로필에 오빠 잠시만요. 네. 여기 적혀있는 몸무게가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죠? 네, 아닌데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데뷔를 예전에 했잖아요. 네. 그때 몸무게일 뿐이고 근데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세 분의 본의를 다 알아보셨습니까? 아, 아직 다 못 알아봤습니다. 안으시면 알 겁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작사가로도 지금 활동을 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FX 앨범에도 여 같은 내 친구여 이런 노래예요.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썼어요. 실화를? 네.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희 제국의 아이들 앨범에도 한번. 아 저야 뭐 네 영광이죠. 네 얼마든지. 늑대 같은 내 친구 어때요? 술도 좀 하십니까? 저 술 정말 못 마셔요. 만약에 원빈 씨가 한 잔 하자고 술을 따라주면 어떻게? 안 마셔요. 안 마셔요? 네. 오, 진짜요? 지금 열애설 듣고 기분이 어떠세요? 아 그래서 아, 저는 당연히 축복을 비는데요. 네.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아 뭔가 진짜 충격이 컸어요 처음에. 아, 자 영상 편지 한번 들어갈게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무척 가시죠. 아니 진심이에요. 저는 오빠가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와 같은 비너스가 팬클럽 이름이에요. 비너스들을 위해서 작품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원빈 씨가 다나 씨를 아시겠죠? 아 그럼요. 클라이드 역할을 맡은 엄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엄기준 씨 데뷔가 1995년 네. 한 가지 듣자고자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평상시 같지 않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네 그래요. 피부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30대 후반이라고 하셔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오빠 좀 타고난 것 같아. 피부과는 거의 안 가고요. 오? 아 진짜. 네 그냥 시트팩을 좀
자주 해요. 자기 전에 이렇게 출근할 때.